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남의 배를 메며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제목의 의미. 자, 배를 메며라는 행위를 통해 자, 자연현상인데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주로 이제 자연현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낼 때 자,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의미들을 드러내죠. 자, 그래서 이 배를 맨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유추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배를 맨다라는 의미, 즉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를 매다라는 구체적인 개념. 자, 배를 매다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네요. 자,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덜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자, 여기에서의 나는 시적 화자가 되겠죠. 자, 드러나 있네요. 자, 이 시적 화자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자, 갑자기 정도의 의미일 텐데요. 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구체화 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털썩 밧줄이 날아왔다라는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밧줄이라는 의미는 자, 사랑 그리고 인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라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라는 것은 즉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겠죠. 사랑을 시작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나는 뛰어가 자, 이걸 한 문장에 표현하지 않고 나는 뛰어가 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행간걸침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그러니까 배를 매본 경험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배를 맨 경험이 있구나. 즉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화자라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도 모르게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다가오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호젓한 부두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자 그냥 난 사랑을 시작할 거야 라는 의지보다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넋놓고 앉아 있다가 배가 들어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사랑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야? 그렇죠.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죠. 자, 은유법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이러한 부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불가항력적이다. 막을 수도 없다. 갑자기 찾아왔고 그리고 이렇게 밧줄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랑 배를 매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성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끌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
과 시간과 함께. 자,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자, 배를 둘러싼 시간. 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함께했던 어떤 배경들, 환경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추억으로 같이 묶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떠 있는 배이다. 자,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함께.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뭐 유사한 통사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함께 메어지는 것도 처음 알았다. 자,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어서 이런 그 사랑에 둘러싸이는 모든 것들, 그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나의 사랑의 일부가 된다라는 건 나는 처음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사랑 그 존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물, 시간 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자, 이 울렁이는 것은 화자의 설렘과 떨림의 정성을 구체화시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관심과 애정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떠있다, 온종일 들떠있는 상태를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배를 메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면적으로는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의 성격, 자, 사색적이다, 그리고 비유적이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자, 이 사랑의 속성을 베르메는 행위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추의 방법을 활용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갑자기 날아와서 불가항력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 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요 표현도 요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변용. 자, 요 표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볼게요. 유추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자,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 그리고 설렘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죠. 자, 아이고, 그래서 얘는 X. 자,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뭐 구체화 다 똑같은 얘기죠. 자, 점층적 방법을 통하여서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자,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화자의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점층적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색적 어조,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자, 사색적 그 생각하는 사색적 어조가 주로 나타나는데, 회한의 어조라는 것은 뭐 자신의 삶에 대한 뭔가 반성, 뭐 한탄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는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요건 맞고요. 자,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자, 그 행간 걸침, 그쵸? 행간 걸침이라든지, 그리고 음성 상징어 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자, 이 각각이 나타내는 특징이긴 해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뭔가 현장감, 생동감을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행간 걸침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자, 이 작품에서 어조의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조의 변화라는 것은 쉽게 우리 친구들 자, 정서나 태도가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의 정서는 사랑에 대해서 쭉 생각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틀린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작품도 잘 복습하시고요. 장성남의 배를 밀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 작품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고생